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DEX 스탠다드 건담 발바토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EX 스탠다드 특유의 프로포션이 잘 살아있는 조형이고요. 역시나 스티커의 의존도가 높은 색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리지널 기믹이 들어있지만 솔직히 활용하기가 조금 미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 SD 일반 제품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발바토스의 SD 제품으로서의 가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EX 스탠다드로 발매가 된 건담 발바토스입니다. 아직 일반 SD, BB전사 라인업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조형 자체는 역시나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이 발바토스 특유의 형태들을 많이 잘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SD 프로포션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간결화가 되어 있지만 특징들을 잘 살려놓았죠. 이 큼지막한 머리의 뿔 조형이라든지 어깨나 몸체에 있는 특이한 문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허리 안쪽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의 실린더 모습도 일단 몰드로서는 표현을 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발 형상, 발바토스의 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한 발 형태라고 있는데 SD 형태로도 나름 나쁘지 않게 조형은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사출색 자체는 역시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흰색, 전신에 있는 흰색 부분, 그리고 요 몸체 프레임 부분들에 활용되어 있는 요 검은색 부분, 그리고 이 뿔에 사출되어 있는 노란색, 요 가슴에 파랑색, 네, 요 정도 색분할로 이제 사출색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몸체에 붙어 있는 어깨나 이러한 라인들 붙는 노란색이나 특히 이 턱을 비롯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각종 빨간색들은 전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외부의 각종 디테일 요소는 스티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역시나 다리 뒤쪽도 살펴보면은 골다공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형태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 SDEX 스탠다드와 거의 동일한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출시가 된 이 발바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스탠다드로 나오면서 과연 무장 구성을 얼마나 챙겨줬을까 생각이 걱정이 됐는데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손에 들고 있던 메이스, 의외로 SDEX 스탠다드 무장치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체가 좀 단순하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일 파츠로서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특유의 골다공증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가지 기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인트도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형 자체는 EX 스탠다드 SD 프로포션에 뭐 나쁘지 않은 형태로 조형도 되어 있습니다. 뭐 길이가 조금 짧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SD 제품의 무장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준수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도, 네, 색분화 일체 없이 단일 파츠로 통짜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쪽 부분에 뭐 골다공증이 있을까 했는데 살짝 뭐 조인트로서 그냥 요 정도가 있을 정도고요. 특이하게도 자 칼날 부분에는 이 발바토스 특유의 전원 버튼이라고 말을 하는 그 문양이 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심플하게 나쁘지 않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태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활공포, 색분할이 일체 없이 이쪽도 통짜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SDEX 스탠다드 스케일에 맞춰서 포신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포신 수납 기믹도 없습니다. 그냥 통짜로 맞춰져 있는 활공포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장은 이렇게 총 3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SD 제품인데다가 이 정도 무장 구성이라면 발바토스의 대표적인 무장들은 충실히 넣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구조 자체가 많이 보이던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EX 스탠다드 제품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다른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어깨 폴리캡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도 어깨 관절을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네, 굽혀보면 90도가 조금 모자른 그래도 90도에 가까운 팔꿈치 가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특별히 걸릴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데 큰 지장 없이 잘 움직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네, 뭐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가동이 가능한 네, 다리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관절로 예, 약간 가동이 되는 형태이고 조인트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러한 가동이 또 잘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동률 부분은 기존 다른 SDEX 스탠다드 제품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기믹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은 솔직히 더 들어있는 건 없고요. 기믹은 예, EX 스탠다드의 전매 특허죠. 오리지널 무장 기믹 여기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각종 무장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메이스와 활공포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무장을 만듭니다. 자, 메이스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활공포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려서 그대로 손에 쥐고 네, 사용을 하는 오리지널 무장 기믹이 완성이 됩니다. 아,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군요. 솔직히 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야 이게 지금. 예, 네, 그냥 이러고 완성이 되는 오리지널 무장 기믹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또 다른 무장 기믹은 태도. 네, 태도에다가 발바토스 머리에 있는 이 뿔 파츠를 조합을 해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뿔 파츠를 떼어내고 이 안쪽에 조인트를 이 태도 안쪽에 있는 아까 보셨던 이 홈 이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대로 조인트를 맞춰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반대로 보면은 그냥 이런 식입니다. 예, 칼날이 가드 부분이라 그러던가요? 예, 이 부분에 이제 이 발바토스의 뿔로 장식을 한 듯한 오리지널 무장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여태까지 다른 SDEX 스탠다드에서 많이 봐왔던 오리지널 무장 기믹과 그냥 비슷하네요.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 네, 독특한 이 두 가지 무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장을 이제 뭐 발바토스에 다시 적용을 해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5월 28일, 가격은 600엔. 특이사항으로서 EX 스탠다드로 이제 건담 발바토스가 발매가 됐고요. 공통 사양이라 할 수 있는 이 오리지널 무장 기믹이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담 발바토스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범용형의 건담 프레임 기체입니다. 화성의 사막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기체를 CGS 사장 아르바 아케이가 발견하고 회수해서 CGS 기지의 동력로로 이용하고 있었죠. 갤라르 호론을 격퇴하기 위해 철화단의 소년병들에 의해 다시 기동해서 미카즈키 오거스트가 메인 파일럿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